안녕하세요, 저크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전래동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은혜를 갚은 껌이에요. 한 선비가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을 때 꾸르륵 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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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선가 새 우르르 소리가 들려왔어요. 선비가 달려가 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새끼 꿩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에잇, 이런 요물! 선비는 돌멩이를 힘껏 던져서 구렁이를 떨어뜨렸어요. 선비 덕분에 어미 꿩을 무사히 새끼를 구할 수 있었어요. 어느 밤이 되었어요. 선비는 몹시 피곤해서 지쳐 있었어요. 한 초가집에 선비는 그곳에서 밤을 하룻밤 묵고 가기로 했어요. 여보시오, 하룻밤 묵게 해주세요. 그러자 흰옷 입은 여자가 나와 말했어요. 그럼 하룻밤 묵고 가세요. 방으로 들어온 선비는 금세 골아 떨어졌어요. 한참 자던 선비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것을 느꼈어요. 문득 눈을 떠보니 글쎄 웬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선비의 몸을 층층 감고 있는 거예요. 구렁이는 말해왔어요. 잠시만요. 수익, 너가 내 남편을 죽였지? 내일이면 용이 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너 때문에 구렁이 선비는 몸을 더 세게 조였어요. 캣캣, 이런 꽹을 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 하늘나라 뜻이었다면 어떤 말이야? 선비가 외쳤어요. 호호호, 좋아. 내 목숨은 하늘의 뜻인지 새벽 오기 전에 종이 울리면 내가 살 것이고, 종이 울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야. 구렁이 선비는 방을 가두어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근데 어떻게 종이 울린단 말이야? 그렇게 새벽이 밝아 또다시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나 선비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땡땡땡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었어요. 쉬익, 부다다, 남편의 원수를 갚지 못하다니. 그리고 네, 스르르 사라져 버렸어요.
이상하다. 새벽이 아닌데 어떻게 저기 올렸지? 선비는 황급히 종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어제 선비가 구해주었던 새끼껑을 어미가 주워 있는 거예요. 어미껑은 선비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몸을 던져 종을 친 것이 어찌요? 나 때문에 어미껑이 죽었구나. 선비는 어미껑을 잘 묻어주고 평생 고마워하고 살았어요. 네. 오늘은 제가 은혜 갚은 껑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